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전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전연구기관과 노조 요구를 수용한 셈인데 우주항공청이 연구 기능을 수행할지를 놓고 틀어졌던 여야의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대전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설 후 검토가 기존 주장인데 우주항공청 출범과 동시에 연구기관들을 직속기관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꾼 겁니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스스로 직속기관화 되겠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슈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우연도 노조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직속기관 법제화만 약속해주면 우주항공청의 연구 기능을 인정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노조하고 문제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개인적으로는 예, 동의를 합니다. 노조도 지금 법제화까지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저는 입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같은 입장인 만큼 우주항공청의 연구기능 보유 여부를 놓고 막판에 틀어졌던 여야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전체 회의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모레 항우연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수행 여부도 여당과 정부가 대승적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야당도 더 이상 명분이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드디어 결실을 거둘지 여야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